계속해서 종목 겨루기. 오늘은 IM증권 이화진 과장, 헤르메스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10월 종목들 탑5 현황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는 하창원 본부장의 파마 리서치가 자리를 잘 지키고 있고요. 리가켄 바이오가 바짝 뒤를 이어 2위입니다. 3위는 이권희 대표의 GI이노베이션, 4위 역시 이권희 대표의 KB금융이 올라와 있고요. 5위는 이화진 과장의 에이프릴 바이오가 새롭게 순위권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순위권이 변동되는 만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두 분 과 함께 바로 오늘의 주제 살펴보면서 핵심 유망주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수출주입니다. 연말 쇼핑 시즌으로 인해서 더욱더 수출주들 랠리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10월 기준 수출 데이터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HBM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도 좋았고 자동차도 좋았고 또 화장품 수출 데이터도 견조했던 것으로 포착이 됐는데요. 10월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는데 뭐 시장 전반적으로 그렇게 훈풍이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종목을 찾는 전략 유효할까요, 하창원 본부장님? 네, 뭐 저는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수출입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기조 자체는 조금의 좀 부담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뭐 10월 월간으로 봤을 때는 역대 최대를 기록한 업종들이 꽤 많은 상황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기조를 보시면 물론 분기별의 평균치는 좀 높아지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4분기 그리고 내년으로 넘어갈수록 수출 쪽에 대한 부담감이 좀 확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의 수출 데이터가 좋았었던 산업군들은 대부분 주가가 지금 52주 신고가를 한 번씩 다 찍었고요. 한동안 상승 흐름을 유지를 하다가 최근에 뭐 각각의 이슈들이 있어서 좀 차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오늘 사실 미국장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아서 야간 선물부터 굉장히 좀 어려웠었던 그런 상황인데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좀 다시 상승률로 전환한 한 것만 보더라도 확실히 이제 이런 수출입 데이터에 따른 외국인의 선호 심리가 좀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일부 양전으로 전환된 업종들이 상당히 많고 전체도 작기는 하지만 작고 소중한 58억 원이 지금 순매수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모처럼의 어쨌든 이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께서는 오늘 수출 데이터 발표했을 때 어떤 섹터가 가장 눈에 띄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화장품도 좀 굉장히 눈에 띄었고 물론 수출 데이터가 오늘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 외국인 흐름이 사실 그렇게 막 수급이 빠르게 좀 들어왔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매월 1일자 되게 되면은 외국인 결국 수출 데이터에 따라서 수급이 굉장히 다른 흐름을 좀 보여왔었는데 아마 시장 자체가 물론 오늘 뭐 해리스 후보에 대한 뭐 득표율 이슈가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었고 특히나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은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트럼프 후보의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좀 경계감을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은 물론 일단 선거 이후에 아마 본격적인 수급이나 이런 변화가 좀 생길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는 일단 오늘 뭐 반도체 좋아, 화장품 좋아, 뭐 미용 의료기 다 좋다라는 점은 일단 인지를 하고 있을 거고 결국에 대선 이후에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데이터에 대한 흐름이나 향후의 4분기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수급의 향방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좀 화장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은 있겠지만은 계속 이제 화장품도 기초 쪽이나 이제 색조 쪽이 계속 꾸준히 역대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건 어제 아모레퍼시픽 실적에서도 네. 충분히 보여줬었고 그게 또 하반기로 갈수록 블랙프라이데이나 이제 아마존 데이와 같은 이런 흐름들이 조금 기대감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출주 안에서 과연 어떤 섹터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핵심 유망주를 찾아봐야 될지 압축적으로 또 두 분의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클래시스 대 아모레 퍼시픽이네요. 클래시스도 데이터 좋을까요? 계속해서. 네.
일단은 수출입 데이터 오늘 동향에서 좀 확정치가 나왔는데 최근 10월 달의 데이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긍정적인 흐름은 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클래시스가 주가가 빠진 것은 뭔가 수출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합병권과 관련된 이제 일회성 비용들이 좀 나왔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기간 자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지분에서의 좀 이탈도 일부 있었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증권가에서 커버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뭐 수출 호전 같은 부분은 좀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단기적인 수급 부담에 따른 일부 좀 가격의 되돌림이 나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주가가 이전에 좀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오기 전 가격대까지 좀 가파르게 빠졌거든요. 이게 62,900원에서 지금 49,000원대까지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밸류 부담도 일부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수출 지역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4분기부터 뭐 올리머라든지 뭐 이런 이제 미국 쪽에 대한 반영들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FDA까지는 좀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 모멘텀이 유지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계속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클래시스에 맞서는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서 오늘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뭔가 주가 흐름이 아쉽대요. 아마 시장에서는 결국 이번 코스알엑스에 대한 실적이 다 기대감이 더 컸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코스알엑스에 대한 매출에 대한 컨센서는 오히려 하회를 했고 오히려 중국 쪽이 좀 변수가 생각보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도 얘기했다시피 3분기 중국은 더 안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때 하한가가 나왔었고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500억보다 더 적자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300억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은 적자 구간이긴 하겠지만은 아마 아모레퍼시픽 중국 쪽은 내년 아마 1분기나 2분기가 되어야 좀 흑자로 좀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 물론 이제 경기 부양책이 4분기 때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4분기에 되면 굉장히 나이스한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물론 이제 북미 쪽도 두 배 이상 성장입니다. 작년 2분기 때부터 거의 80% 이상의 성장률을 계속 꾸준히 좀 올라왔었고 이제 코스알엑스와 이제 기존의 뭐 이니스프리나 아니면 라네즈와 같은 브랜드가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오늘 코스알엑스와 관련된 매출들이 생각보다 못 나왔다는 점이 아마 외국인 매도세로 조금 일관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거의 한 7일 연속으로 지금 매도세를 나오고 있고 아마 오늘도 매도세이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설화수의 재고 조정이 하반기 4분기 때 얼마만큼 줄이느냐가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달라질 거고 거기다 코스 RX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얼마만큼 매출이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최근에 좀 향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아모레퍼시픽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앞으로 천천히 또 회복되는 모습을 더 보여줄 수 있을지 일단 양호한 중국 사실 생각보다 아쉬웠던 미국이라는 평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던 아모레퍼시픽을 필두로 한 화장품주들의 수출 탄탄한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클래시스까지 종목 겨루기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진 과장 그리고 하창원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